선수들의 거취가 궁금해지는 K리그 이적시장. 이적시장이 열릴 때마다 나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세계 유명 선수들이 대전 하나 시티즌 이적 시 받는 혜택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지는 모르지만 선수의 비싼 몸값을 대전의 다양한 혜택으로 충당한다는 재미있는 상상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대전 지하철 평생 무료 이용권, 대전 엑스포공원 평생 무료 이용권, 대전 갑천에 요트 운행 허락, 대전 내에서 햄버거 구매 시 하나 더 증정, 잇단 계약식에 대전 출신 연예인 초청, 경기 시 대전시장 필수 관람, 런닝맨 특별 출연까지. 진짜 이 정도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K리그의 전설 신태용 감독입니다. 신태용 감독이 무언가를 마시는 사진을 혹시 아시나요? 쪽쪽쪽쪽쪽쪽. 이것도 있지만 2012년 성남 감독 시절엔 이 사진이 팬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단순히 머그컵을 쓰는 장면이지만 팬들의 시선은 종이컵이 아니라 머그컵을 쓴다니 환경 친화적인 감독이구먼. 정작 신태용 감독은 아니 종이컵 쓰면 바람에 날아가서 와 환경을 생각하는 우리 감독 멋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TV 중계를 보고 있던 아내분께서도 이왕 마시는 거 성남 로고가 그려진 컵을 쓰는 게 홍보도 되지 않냐 라며 조언했고, 마침 한 팬이 텔레파시가 또 통했는지 성남 로고가 찍힌 머그컵을 보내며 이렇게 멋진 사진이 탄생했습니다. 지금은 FC 서울 유스 오산고 감독으로 지내고 있는 차미네이터 차두리 선수입니다. 선수 시절 막판에 은퇴를 하려다가 1년을 미룬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 누군가를 가리킵니다. 은퇴를 안 한 이유가 감독님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은퇴를 만류했다기보다는요, 제가 그냥 몸으로 던진 말이었습니다. 은퇴를 만류하는 게 또 데리고 있는 감독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멘트고, 네, 그걸 좀 현실적으로 본인이 진짜인 줄 알고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2021 시즌 울산 대 포항 동해안 더비 경기 전 미디어 데이에서 나온 조현우 골키퍼와 강현목 골키퍼의 신경전입니다. 그 지난 시즌에 FA컵 4강 경기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강현무 선수가 승부차기 키커로 나왔을 때 그거를 막아냈고, 끝난 다음에 인터뷰를 할 때 제 거는 내가 꼭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막아냈다고. 막는 거에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뭐 강현무 선수 뭐 훌륭한 선수고 뭐 더 배웠을 거라고, 성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키까지 하는 골키퍼가 막는 데 신경이나 쓰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못 넣어도 더 막을 수 있을 거란 자신이 있어가지고 저는 당연히 이길 줄 알았어요. 자신이 있어가지고 서로에게 지금 포지션이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건 내가 상대보다 확실히 좋다, 잘한다. 그래도 저는 뭐 현무보다는 키가 더 크고요. 그리고 뭐 공중볼은 자신 있고 일단은 배울 게 참 많은 것 같고요. 그래도 제가 뭐 축구로 말고라도 이제 뭐 얼굴이나 뭐 머리 스타일은 제가 좀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저격을 좀 당하셨는데 머리 스타일 좀 이상한 것 같다. 매 순간 긴장을 놓칠 수 없는 코너킥. 코너킥 상황에서는 헤딩골이 주로 나오지만 아주 가끔씩 코너킥이 골대로 바로 빨려 들어가는 골이 나오는데요. K리그에서 나온 코너킥 골을 모아봤습니다. 케이리그 마스코트 2년 연속 반장 아길레온입니다. 반장 선거 후의 행보가 궁금한데요. 아길레온은 일을 잘하고 있을까요?